대중교통이 마포까지 싹 연결되는 겁니다. 현재 대중교통이 단절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중앙차로가 연결되어지면서 대중교통이 완성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체계가 되어지고 현재 보행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 좋아서 보행도 좀 더 나아진 방법들을 계속 고민을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. 최대한 여의도와 이 영등포 도심이 자연스럽게 걸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일부분까지 고민하면서 제가 사업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. 여기가 이제 공원. 요거를 이제 크게 이제 공원을 할 거고. 얼마나 크냐면 서울광장만. 영등포의 얼굴이 달라지겠는데. 오픈된 공간.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근처에 있는 주민뿐만 아니라 영등포 주민들한테 현장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문화 교육을 받을 것 같아요. 앞으로 지금 보시면은 차 건물의 기둥이 Oh, I'm sorry.